앞으로 주식으로 이제 비트코인들이 대거 쪽박 행렬을 이제 찰 거다라고 합니다. 뭐 이미 우리가 예견된 얘기입니다. 당연했던 얘기죠. 왜겠습니까? 뭐 무리했기 때문에 그 비트로 인한 충격이 이제 생기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비트로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식 투자, 비트도 사상 최대. 뭐 결국 이제 미래가 안 보이니까 투자해서 한 방에 돈을 벌겠다. 상황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했던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월급 받으면 이것저것 쓰고 남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할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상당수가 비트라는 거죠. 비트. 빚으로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말에 안 넘어간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연예인도 투자하고 방송에서도 주식 얘기하고 뭐 어린이날 때도 아이들에게 주식을 선물로 사줘야 된다. 이딴 개소리를 하니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주식 리딩방에 추천받아 산다. 뭐 이러면서 다 사기를 당한 거죠. 신분증, 뭐 공인인증번호, 계좌, 뭐 모두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사실상 내 재산을 전부 다 남에게 다 갖다 바치고 그냥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죠. 씁쓸한 일입니다. 주식을 30년, 40년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게 부동산인데 리딩방에서 말하는 전문가한테 넘어가서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요? 그렇게 피해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혹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30%, 50%, 100% 내게 해준다는데 그게 작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수익률을 얼마로 보장한다? 수익을 얼마를 돌려준다? 이런 말도 다 사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 올려놓고 그걸로 욕심 욕망을 부추기 위해서 투자하게 만들죠. 아예 안 엮여야 됩니다. 빚으로 아예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식으로 엄청 돈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말만 들어가지고 다 부자가 된다면 내 주변에 너도 나도 전부 다 부자만 있어야죠. 근데 실제로 부자 된 이가 몇이나 됩니까? 잘안 보입니다. 빚은 위험한 일입니다. 언론에서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했죠.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다? 거의 끝물이다. 거의 끝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금리 계속 오르죠. 실업도 오를 거고요. 늘어날 거고. 삼성전자, 뭐, 상황이 안 좋은데 하반기부터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비트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난 빚을 가만히 감당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허덕이며 살게 되는 거죠. 생활비, 생활, 정상적인 생활 못합니다. 빚 갚는 게 1순위입니다. 빚 갚는다고 어쩔 수 없이 허덕이면서 뛰어다니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암울하죠. 빚에 쫓기다 보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으며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겠습니까? 내기 어렵습니다. 눈치 보고 또 눈치 보면 살겠죠.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한 3천만 원 잃었다. 그러니까 또 대출을 받더라. 그게 3천이 5천 되고 5천이 1억 되고 그게 2억 3억 되고 5억 되고 7억 되면 그럼 나중에 뛰어내리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뭐 그렇게 빚으로 뭘 하라고 부추겼던 이들이 전부 다 정부사에 있는 앞잡이들인 거. 언론사에 있는 가짜 전문가들이고, 뭐 온갖 놈들이 너무 많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모르는 20, 30대를 상대로 주식하라고, 부동산 투기하라고, 갭 투기하라고, 꼬드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돈못 번다? 지금 남들은 3억, 5억을 그냥 이렇게 땡기는데, 너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야, 너 구질구질하게 빚에 쪼들리면서 끼니 걱정하며 살래? 차라리 그것보다 인생 한 방에 몸 걸어가지고 코인해, 주식해. 그렇게 해가지고 3억 벌고 20억 벌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가 맞고 무슨 얘기가 틀린지 초등학생이 들어도 잘알수 있는 얘기를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욕심이 탐욕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한 말에 알아 뛰어들죠. 알아 뛰어듭니다.
빚을 갚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정말 극한의 희생을,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갚아 나가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갚으며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저렇게 빚으로 주식해가지고 쪽박찬 이들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된 삶을 못 삽니다. 누구나 다 젊었을 때 저런 경험 한두 번씩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런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평생을 절망 속에서 사는 엄청난 충격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쉽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끌하고 비투한 이들의 이제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저 영끌과 비투를 통해서 누가 돈을 벌었습니까? 증권사와 금융권들이 벌었습니다. 빚 내게 해서 이자 장사한 이들이 금융권이고 빌려서 사고 팔고 해서 그 수수를 챙긴 게 또 금융권과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합니까? 이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원금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금융권들도 장사합니다. 무료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권들 직장인들의 연봉이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랍니다. 임원이 아니어도 억세 연봉인 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저 영끌하고 비투한 이들의 그 투자금이 그 금융권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연봉을 올려준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영끌하고 비투해서 빚을 진 이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기득권들이 짜놓은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이미 걸려든 겁니다. 금융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놨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까지 이용해서 전부 자기들 돈벌이에 다 이용합니다. 철저히 금융권들은 자기들이 위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갑이기 때문에 대출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뜯어낼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용할 거다라는 거죠. 빚투의 끝, 탐욕의 끝이 어떻게 된다? 몰락이라는 거죠. 몰락. 투자만 하면 20% 30% 쉽게 돈 번 것처럼 생각했고 저축하는 1% 2% 3% 수익을 보고 저축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더 큰 돈을 빌려와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실이 점점 커지고 남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만 까먹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단타 또 단타 하다가 말이 안 되는 상황까지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아도 비투한 이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그들이 무리하게 낸 빚이 점점 그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